2020년 10월 14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거의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어요. 추가적인 엘릭스와 피닉스 강좌 몇 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먼저 안내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종의 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엘릭스 기초 강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 초등학교 눈높이죠. 눈높이에서 진행하는 기초 강좌 하나 하고, 그런 다음에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하는 거또 있어요. 피닉스 라이브 뷰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를 준비할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피닉스 과정까지 끝난 거니까 고급 과정이 되겠네요. 고급 과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표준은행 코딩을 했었잖아요. 표준은행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급 과정 끝내고 다음에 표준은행 코딩.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표준은행 코딩을 쭉 했었는데, 그것을 피닉스 라이브 뷰 버전으로 해서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기존의 코딩, 기존의 표준은행 코딩을 라이브 뷰 버전으로, 엥? 라이브 뷰 버전으로 새로 구성합니다. 뷰 버전. 버전으로 새로 구성. 그래요?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라이브 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10월이잖아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라이브 뷰가 버전 1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존의 표준은행 코딩을 라이브 뷰 버전으로 해서 새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요거는 하루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주일 이상 걸리겠습니다만은 강의 녹화하는 시점 상황에서는 하루만에 끝내고, 그리고 엘릭스 엑서사이즈라고 있어요. 엘릭스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가 이걸 봅시다. 이게 구글링을 해볼까요? 구글링에서 엑서사이즈 요겁니다. 엑서시즘, 이름이 엑서시즘이라고 돼 있어요. 요건데, 여기에 초급, 중급, 고급에서 다양한, 아주 다양한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문, 그런 실제 한번 엘릭스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그런 이러한 예제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요것도 거의 고급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엑서사이즈, 엑서시즘이라고 하는 요 과정 끝내고, 요거는 거의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자, 그리고 우리 코스에 보시면은 지금 바로 강의,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난다는 게 요거예요. 엘릭스 입문인데, 요거는 교재를 뭘로 하실 거냐니까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조이 오브 엘릭스라고 하는, 요 그야말로 어린이 눈높이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엘릭스 스쿨이라고 있어요. 엘릭스 스쿨 요것도 거의 뭐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한국어 기본에서 엘릭스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초등학교 눈높이라고 해서 전혀, 그러니까 이전에 컴퓨터 코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시면은 오픈에지 캠퍼스에 유치원 과정 있고, 초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있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초급 4년차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엘릭스 기초. 그러니까 이전에 자바스크립트와 하스켈, 그죠? 하스켈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걸로 상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피런 하스켈 수업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있는 수업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커서를 왼쪽 빈셀. 그죠? 지금 안 나타나고 있네. 뭔가 좀 연결이 끊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하스켈 수업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엘릭스 기초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만은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수업들을 받았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시간적으로 대충 보면은 지금 12월 10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하루죠. 하루 동안 걸쳐서 하루 동안에 엘릭스 기초하고 그런 다음에 대략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일주일간 엘릭스 연습 문제 그리고 하고 자그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한 다음에 요 코스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요 코스 보시면은 요 초급 엘릭스 입문 요 수업을 받기 전에는 여기 있는 수업들을 받았다고 상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자바스크립트 기초, HTML5 기초 등등 이러한 것들을 밟아서 수업을 여기를 진행을 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엘릭스 입문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과정 끝이에요. 자, 그리고 중급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중급 3년 차부터 해서 새롭게 색깔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새로이 추가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Introducing Elixir Phoenix Web Development Programming Elixir 1.6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수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략 3, 4회에 하나씩 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중급 4년차에 또 이렇게 피닉스 인 액션 있고 여기 또 뒤에 또 새로 추가된 요 과목들이 좀 있잖아요. 요것들도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과목들이 대략 한 20개 정도까지는 안 되겠구나. 15개 정도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15개 정도 과목들을 과정이죠. 과정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표준어낸 코딩,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표준어낸 코딩을 기존의 코딩을 지금까지 전자여건이죠. 전자여건 코딩, 전자여건 코딩을 피닉스 라이브뷰로 통해서 새로 피닉스 라이브뷰로 완전히 새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새로 프로젝트 자체도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로 진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지금이 10월 14일인데 여기 있는 이 전체 과정을 11월 말까지 다음 달 말이죠. 다음 달 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